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저는 여기 육군 장병으로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27강 빛나는 우리 사단 27사단 신병교육에 대해서 조교를 맡고 있는 일병 강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여기 어떤 일로 오셨는지? 뭐 각자 부대에서 이제 임무 수행하고 있다가 이제 육군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와. 있어서 그 이제 준비차 각자 이제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저희는 지금 많은 끼 있는 많은 장병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이 지상군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장병들에게 조금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같이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그런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프로듀싱인가요? 이렇게 좀. 그렇죠. 뭐 프로듀싱입니다. 예. 프로듀싱. 오랜만에 그런 영어를 듣다 보니 요즘에 또 힙합이 대세고 또 랩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성기 상병을 무조건 해야 된다 적극 추천해서 이렇게 또 어렵게 오게 됐습니다. 예술입니다. 여기 빅뱅 그리고 이게 진진호 씨 그 포스터에 지금 저쪽에 태양 씨와 대성 씨가 딱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입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뭐 아이언맨 같습니다. 딱 입으면은 촥촥촥 빡 하면은 이제 뭔가 내 목소리가 로봇가 되어야 될 것만 같고 저전 와이어 땡 바로바로 이제 바로바로 나옵니다. 와 진짜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착용하는데 불편함 없었어요? 불편함이 저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기에 너무 딱딱해 보이고 막 견고해 보이는데 그 안에 소프트함이 그 안에 소프트함이 이게 딱 착용감과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 이게 선진병이구나. 이게 선진병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게 선진병이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선진병을 들었을 때 어디부터 시작된 건가? 시초는 워리어 플랫폼부터 시작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 장비들을 자기 혹시 뭐 아직 군대에 오지 않은 그 동생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볼까요? 즐길 수 있을 때 충분히 즐기고 이제 와 보면. 형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빨리 와라. 아니 저 근데 이 한숨이 보겠습니다. 한숨에 거의 한 8알이 공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빨리 와라.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성 씨도 한번 예 뭐 저도 요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종횡무진 뭐 예능에서 뭐 또 음악적으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르페디엠 정말. 근데 순간을 즐겨라. 정말 그렇게 즐기고 나중에 또 여기 군대 들어와서 열심히 또 해야 할 일 제대로 딱딱 하면은 충분히 아직 좀 제가 봤을 때 남자가 덜 됐습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육군 딱 들어와서 정말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또 승리가 되길 제발 좀 바랍니다. 어제 진짜 너무 어제 군대로 왔습니다. 아 이기자! 중재! 내가 있을 때 들어와 이기자! 아 무섭다. 무서워 나는 훈련병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제가 또 조교다 보니까 네. 또 정말 친절하게 정말 세상 풍파 모두 이기자! 야 너무 여기 솔직하게 실제 군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이기자! 아니 솔직하게 저는 느끼는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저도 뭐 입대 전에는 정말 이게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군을 이제 잘 제가 마치고 나면 정말 한 단계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네, 기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 씨도 저는 그럼 이기자로 3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준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습니다. 대본 없는데? 자, 아무튼 그럼 이기자 한번 뛰어볼까요? 다 같이. 이색칠각 빛나는 우리의 사단. 기. 기가 막히고 아름답도다. 우리의 27사단. 자, 자, 이리 오십시오. 이기자! 멋있다! 이색칠각!
머리열이 이색 칠각. 아, 이색 칠각이고. 예, 정확하게 칠각입니다. 이색 칠각입니다. 오, 이거 엄청 잘 어울린다, 진짜. 준비 안 했어요. 준비. 아, 이거 수첩 있습니다. 동영배 일병님 얘기할 때부터 살짝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발력이 장난 아니에요. 강대성 일병부터 시작해야 되면 저부터 시작할까? 이 시간 동안 다 고민을 하고. 아, 제가 어떻게 감히 제일 저기 지금 동생인데. 한번 어떤 거랑 거꾸로 다시 갈까요? 끝. 감사합니다.